제일 처음은 속죄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그것이 어떤 목화를 관찰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심상적으로 저 먼저 떠올랐다는 게 저에게는 좀 특이한 현상이었고요. 그것이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반한다거나 아니면 저 대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나쳐서는 안 돼요. 특히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목화라고 하면 한 번쯤 인물과 같이라도 시작을 해보는 것, 그리고 시작했을 때와 시작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한 번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해보는 게 지금까지 목화가 이어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심상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상적인 작업을 해왔던 때와는 좀 달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좀 있습니다. 색이 말해주는 그 블루라는 그 계열은 아직은 따뜻한 색으로 나오지 못했던 저의 약간은 차가운, 근데 아주 차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색의 계열인 거고요. 조금 큰 상실감을 아는 뒤에는 심리 상태가 변하면서 저 자신이 뒤로 빠진 거예요. 배경색으로 저 자신을 표현해도 충분히 제 자신의 그림이었을 거고,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서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 자신을 전면에 내놓지 않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서 그 색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 가족이라는 것이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. 나를 있게 한 존재인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, 제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식이라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시를 한번 포장해 봤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 무엇 있잖아요. 단어로서는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,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말고 적어도 굳건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는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